여자가 되어 돌아온 일곱 소녀. 사랑! 사랑이 귀여워. 넘치는 끼로 가득했던 인터뷰 현장. 스타진과입니다. 연중. 오늘의 주인공 AOA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사랑스러운 매력의 심쿵녀들 AOA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스오브 재즈 AOA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히트곡 3개. 네. 짧은 치마, 단발머리, 사뿐사뿐. 그리고 7개월 만에 심쿵회까지. 아, 돈 많이 버시겠어요. 신곡 심쿵회로 돌아온 AOA. 건강한 섹시미를 어필하며 남성 팬들의 심장박동을 마구마구 울리고 있습니다. 네. 첫눈에 반한 여자의 마음을 심쿵이라는 단어로 재미있게 풀어낸 곡입니다. 첫눈에 반한 여자의 마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런 남자에게 심쿵하다 한마디씩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저는 일단 어깨가 넓고 땀을 좀 흘리는 분이 심쿵. 어깨 넓고 땀 흘리는 스타일. 땀 냄새를 좋아하나요? 아니요. 약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땀을 막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요. 혜정 씨는? 저는 뒤에서 잘 챙겨주는 남자. 츤데레 같은 스타일. 유나 씨는?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남자. 좀 네. 듬직한 남자? 네, 든든한 남자.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현 씨는? 저는 송중기 선배님이요. 송중기 선배님이요. 이상형이 아주 갖춰줍니다. 톡 집어서. 네. 제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저도 입대하시는 날부터 제대 날짜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이상형은 송중기, 키스 씨는 여진구. 요즘 연기력에 물이 올랐죠. 여진구 씨와의 키스신의 안방극장도 심쿵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했는데 오히려 진구의 리드로 네,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네?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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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구 씨와의 키스신은 좋았습니다. 웬만해서 다들 구설수를 피해가시는 여러분들. 사실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지민 씨의 어떤 해명이라면 해명, 어떤 감사라면 감사,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갈까요, 세 개 중에? 뭔지 저도 모르겠는데, 밑에부터. 깜짝아. 누굴까요? 뭐라고 그래? 이게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 그 이미지가 거짓말이 지면 이국적으로 생긴 듯. 화장 까맣게 들었어. 아니, 헐리우드는 언제신 줄 아셨어요? 저요? 얼마 안 됐어요. 요거는 우리가 부러뜨려 봐요. 네. 살짝 요거 한번 본인 요 밑에 것만 위에 거 봐야 되니까. 오케이. 사무엘 잭슨은 오늘로서 은퇴하고 싶다. 네. 두 번째. 사무엘 잭슨 닮은 거. 이거는 재밌어요. 닮은 거 같아요, 전현무 오빠는 제가 봐도. 전현무 씨는 인정.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보죠. 네. 진짜 닮았다. 사랑이. 네, 저가 어렸을 때. 똑같아요. 다른 분들도 닮은 꼴이 있나요? 산들 씨 닮았어요. 비욘 A4 산들 씨. 비욘 A4 노래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날 자요 굿날. 시키는 건 다 하는 찬미양. 닮은 건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스럽군요. 좋습니다. 직권질 부탁이었는데. 5월 CF 작품수 순위에서 여자 연예인 중에 AOA가 1위네요. 우와!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찍고 싶은 CF가 있는지. 지민 씨부터. 네, 저는 지금 커피 광고로 찍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고 싶고요. 재계약하고 싶고요. 맥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맥주! 한번 마셔봅시다. 갑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저 밥솥이요, 밥솥. 밥솥. 냉장고 밥솥. 밥솥. 아이고, 이래서 들어오겠어요? 그래요, 밥솥이고요. 저는 소주 광고. 소주 광고가 나이 제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돌 중에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소주? 네, 상큼한. 술을 부르는 마성의 윙크까지. 서련 씨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음식점. 네. 잘 어울린다. 라면 한번 가볼까요, 라면 한번? 과연 서련 씨는? 정말 찍고 싶은가 봐요. 조만간. 그렇다. 6시 내 고향에서 섭외 올 것 같은데. 너무 잘 먹었어. 오케이.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연결이 될 거고. 연결이 되면 연예가 중에 불러주세요.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